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에노크샵입니다. 아, 오늘은 토레스 24년 마지막 나온 토레스인데 러기지 램프 EVX거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VX거는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실내에서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열리고 실내에서 차박을 하실 경우에 열고 닫을 때 이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품처럼 동일한 핀을 사용을 해서 요거는 기존에 있는 여기는 이 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핀은 여기다 꽂고 이쪽에는 작업을 하고 뒤쪽에선 접지 하나, 그 다음에 스위치에 불 들어오는 거, 여기에 불 들어오는 램프 전원선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테일게이트 신호선 하나를 연결해서 세 가닥만 연결하면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순정처럼 동일하게 작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거 탈거, 여기도 핀 빼줘야 되고요. 전원선을 일로 넣어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고무 바킹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저는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쪽에 간단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요거부터 탈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이 끝에다가 헤라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꾹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고객님께서 식빵등을 달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다 분리한 다음에 한번 요거를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탈거를 했으니까 이쪽 위쪽을 탈거를 해야 되는데 탈거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송곳, 기역자 송곳이 있습니다. 기역자 송곳을 여기다 꽂고 그냥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면 돼요. 여기도 끝에 살짝 걸어서 툭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간단하게 탈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키도 안 부러지고 하니까 여기만 살짝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고무도 여기 위쪽 작업을 하실 때 당연히 이거 잘 끼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물이 안 새요. 요거 잘 끼지 않으면 물이 일로 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주시고 요 고무는 지금 식빵등은 어쨌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빼주신 다음에 얘를 키를 빼도 되지만 요 안쪽으로 사이로 해서 전선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흡음으로 감겨 있기 때문에 잡소리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이쪽에 10mm 볼트 하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10mm 나사 하나, 이렇게 나사 하나 빼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풀러서 이 전원선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안 걸리게만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이 정도 하고 반대편에 가셔가지고 여기 이쪽에서 또 키를 이게 지금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틈으로 사이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얘를 조금 더 벌려서 이렇게 하고,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잡아 당기고 키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바닥으로 이렇게 다 키가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자, 이 마무리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벌려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촬영하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살 넣어서 여기 키를 빼지 않고 요거 살짝만 드세요. 뭐, 너무 많이 들면 밑에 망가지니까 전원선을 여기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세 선을 잡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선. 자, 이렇게. 전원선 빼주시고 요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좌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와이퍼 심 가지고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줄게요. 우선 세 가닥은 안쪽으로 해서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살짝 안으로 넣어서 전선이 닫히지 않게끔 살살 밀어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반대로, 여기 주름관 있는 데가 좀 안 들어갈 거예요, 잘. 자, 자, 여기 빠졌어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셨습니다.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전선 어느 정도 맞추시고 밑에 끼워주시면 돼요. 꽉 끼워주시고 고무가 딱딱 껴지는 걸 딱 확인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껴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안쪽으로 해서 쓱 올려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자 됐고요. 얘는 됐으니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접지로 갈 거예요. 아, 이게 접지가 짧으니까 구멍을 이쪽으로 빼줄게요. 이쪽으로 다시 반대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었고요. 반대 얘는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는 다시 꾹, 뒤에도 꾹, 옆에도 꾹 확실하게 껴지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닫아주셔야 합니다. 자, 주름만 잘 됐고요. 다음 여기 나사 10mm 하나 풀어주고 10mm 하나 풀어주고 이쪽도 하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준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뜯고 여기는 뒤로 해서 앞으로 살짝 하면 돼요. 반대편도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얘는 먼저 뒤쪽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접지 한 선이 있는데 접지 포인트가 옆에 있습니다. 접지 여기 포인트 있죠? 접지 포인트 여기다가 하나 감아줄 거고 이건 10mm입니다. 여기는 이쪽 선에서 여기를 따가지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mm 접지부터 할게요. 이런 T자 가지고 10mm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접지 안에다가 나사 박아주고 이쪽에 끼워주시고 그대로 접지해 주시면 돼요. 손으로 어느 정도 조여주셔야지 나사선이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이거는 시계 방향. 자, 이렇게 딱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전원선은 타이로 이렇게 감아주셔요. 감아주시고 자, 요거 두 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선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예, 요거 까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여 안에 있습니다. 이 굵은 선 안에 있거든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살짝만 까주세요. 살짝 벗겨줍니다. 이렇게 살짝 벗겨주시고 여기 벗겨놓고 이쪽 부분도 살짝 이렇게 뜯어서 벗겨주시면 돼요. 이거는 절연 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감으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전선 한번 찾아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뜯어보시면 자 이 호선입니다. 지금 이게 트렁크 신호선이에요. 이 트렁크 신호선 이게 한 선밖에 없어요. 24년식은 한 선이에요. 제 건 두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두 가닥이 돼 있는데 얘는 하나로 올라와 있어요. 24년식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요선 하나 이게 신호선입니다. 갈색에 검정 줄 하나 한 줄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이쪽에서는 요 노란색에 갈색 선인데 전선도 두껍고 얇은 게 보이시나요? 이게 얇고 이게 두꺼워요. 얇은 선 노란색에 초록색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연결 이게 램프 선이고요. 이게 트렁크 스위치 선이에요. 트렁크 신호선 자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원래 여기 검정과 마이너스의 트렁크 테일게이트 신호선이 22년 23년식은 한 줄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여기 감지 있는 거 손가락 안 끼게 하는 거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는 찾아봐도 한 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색에 검정 선에다 이렇게 무탈비 커넥터로 찝어줄게요. 자 이렇게 찝어주고 그 다음 이 중에 파란색이 트렁크 테일게이트 신호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그냥 이 무탈비 커넥터도 그냥 살짝만 뒤에 클립이 걸린다는 정도만 살짝 찝어주시면 돼요. 너무 꽉 안 찝으셔도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찝어주시고 반대편 노란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요 얇은 선이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두꺼운 선이 있고 얇은 선이 있는데 노란색에 초록색 줄 가 있는 얇은 선에 연결해 주시면 트렁크에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씹어 이렇게 안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요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대로 닫아서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다 완료는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작업을 하셨으니까 이거를 다 뜯고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꼽아주시고 앞쪽에 다섯 개 요거는 그대로 EVX에 있는 스위치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스위치 들어오고요. 테일게이트 닫으면 바로 닫으면 다 끼고 되죠? 자,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자, 작업은 작동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절연 테이프로 살살살 다 감아서 선 정리해 주시고 여기는 뚜껑 닫아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있는 거 정리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마무리 한 다음에 영상 촬영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알려줄 건 없으니까. 그죠? 여기 타이로 감고, 타이로 케이블 타이 같은 거로 마무리 하시고, 절연 다 감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연 테이프, 흡음 테이프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접지도 이렇게 깔끔한 소리 안 나게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러기지 램프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러기지 램프 EVX 걸로 지금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기존에 있는 토레스 24년식 마지막 그 다음에 더뉴 토레스는 이것까지 다 돼 있죠. 그래서 키면 되고요. 더뉴나 EVX는 얘를 좀 1초 정도 누르고 있어야 작동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리면 한 번에 작동이 되고요. 자, 이런 게 있고 지금 순정으로 해서 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식빵등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되게 두꺼워요. 기존에 달고 계시던 건데 이게 두꺼워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식빵등 사실 때도 이렇게 두꺼운 제품 말고 얇은 제품이 있어요. 좀 얇은 제품 그걸 사용하셔야 이렇게 작업이 되고 저희 DN에서는 이렇게 식빵등을 끌 수 있게끔 리모컨을 장착해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비상시 이렇게 사이키도 되고 여러 가지 모드로 사이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36W 정도 30W 이상 배터리를 먹기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셉니다. 이 식빵등이 그래서 이렇게 50으로도 줄일 수 있고 20으로도 줄일 수 있고 더 내릴 수도 있게끔 작업은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빵등을 이렇게 켜놓고 100%로 켜놓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흡음으로 해서 다 처리를 해주었고요. 전선 안쪽에다 매립하시고 그대로 얘는 앞쪽에서 낀 다음에 뒤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뚝 하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트렁크를 한번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박시에 나가셔가지고 실내에서 주무시고 간단하게 한 번만 누르면 작동되게끔 순정 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불도 들어오게끔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EVX 더뉴 토레스 러기지 램프 스위치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22년, 23년식 여기에 센서 있는 차량들은 여기 메인 전선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위쪽이 말고 밑에 거에다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24년식 한마디로 이 센서가 없는 건 그 배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갈색과 검정색 줄이 가 있는 한 선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다 연결하시면 되고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에 초록색 줄이 가 있는데 그 중에 얇은 선에 연결을 하시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접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러기지 램프 한번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